안녕하세요. 힐링 앤 드로잉의 노브입니다. 저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좋아해요. 자전거 타고 가니까 좋네요. 성취감도 있고 해냈다는 생각도 있고 저는 좀 자전거를 늦게 배웠거든요. 19대 혼자서 넘어지면서 배웠고 그래서 겁이 많아요. 독일 사람들은 자전거를 엄청 잘 탑니다. 뭐 손 안 잡고도 뭐 타고 일단 함부르크는 평지라 손 잡고 타야죠 물론. 저는 이렇게 막 날라 타질 못하겠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한쪽 발로 페달을 잘 밟고 다른 발로 밀면서 확 올라가면서 이렇게 타잖아요. 저는 그런 건 못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사고 그러니까 한번 사고 나고 몇 년 동안 못 탔다가 이번에 탔기 때문에 굉장히 성취감도 있고 속도도 많이 붙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뭔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전거가 처음에 페달을 한번 꽉 밟기가 힘들고 자전거를 세우고 처음 타는 사람은요 균형 잡기가 힘들지만 한번 꽉 밟고 다음 발로 꽉 밟고 비틀비틀 걸을 때 잘 균형 잡으면 그 다음에 속도가 막 붙죠. 그 다음부터는 가속이 붙어서 확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던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던 일단 타서 가속을 붙을 때까지는 발길질, 페달질을 해야 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좀 힘든데 한 번, 두 번 그러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또 속도가 붙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항상 자전거와 비교를 제가 좀 많이 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야채? 과일? 그런 걸로 했는데 아보카도 한번 그려봤어요. 이제 제가 좀 영상을 천천히 돌리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림을 못 배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테크닉이 잘 모르겠고 그냥 보고 끝나는 걸로 지나가서 제가 좀 퀄리티를 올리더라도 그거를 나눠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요. 아보카도를 이제 씨가 들은 거, 씨가 빠진 거, 그 다음에 겉면 이렇게 할 건데 오늘은 요거 가운데 있는 거, 씨가 들어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자를 잘못 넣어가지고 지우는 과정이에요. 잘못했을 때는 물 칠해가지고 이렇게 닦아내면 되고 빛이 왼쪽에서 오는데 그림자를 왼쪽에다 같이 넣으면 안 되죠. 오른쪽에다 이제 그림자는 꼭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아까 하시는 거 보셨겠지만 라인을 먼저 그리고 물칠을 함으로써 퍼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결 부분이 나게 하는 그런 테크닉을 쓰고 있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틀려서 많이 또 닦아내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아직 젖어있을 때 가능하고 또 다 말랐을 때도 물칠해서 닦아내면은 어느 정도 약간의 수정은 가능하니까 그런 점이 또 수채화에서 괜찮은 점인 것 같아요. 조금씩 말리고 칠하고 말리고 칠하고 아시죠? 또 겉에는 초록색이고 안에는 약간 노란색인데 그 연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처럼 젖어있을 때 같이 칠해주면은 종이 안에서 두 가지 색이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그게 한 수채화의 기법이기도 하죠. 예. 그러면은 자 그림 잘 봐주시고요. 한 가지 광고. 예. 우리 카페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챌린지 리더를 합니다. MKYU 뭐였지? 굿잭 컬리지가 새로 만들어졌고 제가 거기서 6월에 한번 챌린지를 했었잖아요. 리더를 했었고 그 후에는 이제 오피셜하게 하진 않았고 이제 저희 카페에서만 했는데 이번에 됐어요. 매번 시도했는데 기획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안 됐다가 이번에는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예, 수채화로 좀 그려온 것들이 있지만 조금 색다르게 또 바꿔서 해야죠. 이미 유튜브에 있는 걸 하면 안 되니까 수채화 기법, 기초 기법 가르쳐드리고 이것저것 간단한 일러스트들 초기초 예, 가르쳐드리고 또 동시에 사연을 받아서 제가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팟캐스트처럼 또
해드리고 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 라이브인데 신청하신 분만 링크를 받을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돈을 내거든요. 예, 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MKYU에 오셔서 구글로 가입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 그거를 찾으셔가지고 추천인 코드 GOOD0542 이렇게 넣으시면은 좋겠고요. 그렇게 신청 아 2만원입니다. 예. 열흘 동안 수채화 배우고 사연 상담 고민 상담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2만원. 자 지금 이번 주 한 주간 신청 받고 있으니까 와서 신청해 주시고 혹은 신청은 안 하셔도 또 like 하트 눌러주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제가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광고는 마치도록 하고요. 자, 제 카페 오시면은 또 한 시간짜리 라이브 한 게 있는데요. 제가 파리 스케칭이라는 스케치북, 파리 스케치북이라는 책을 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거 좀 아니 하고 나니까 뭐 거의 50분 1시간짜리 영상이 됐다 그러는데 생각도 안 해. 그냥 너무 신나가지고 했고 그거는 저작권이 걸려있어서 오픈 못하고요. 저희 카페에서만 보실 수 있게 해놓을게요. 카페는 힐링앤드로잉 하시면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 찾아보시면 자 제가 최근에 그 타임 매니지먼트 이거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강사가 추천한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사고 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사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1시간짜리 오늘 보고 했습니다. 책 제목은 The Practice라는 건데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마케팅과도 같고 동기부여 마케팅 뭐 이런 쪽 마케팅이긴 하지만 기존의 마케팅과는 다른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이제 이 책이 참 기대가 됩니다. 처음 첫 피자마자 10페이지에서 나온 말이 있는데 에스키다 에크맥 이게 터키 말이더라고요. 제 터키 동료가 있는데 한번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There is bread on the hook라고 합니다. 그래서 빵집에 가면 이게 빵이 보통 주식이잖아요. 우리 밥처럼. 빵을 사러 가면 무슨 뭐 토스트 뭐 이런 무슨 뭐 크로스상 이런 빵이 아니죠. 이쪽 아랍 사람들 이쪽 터키 사람들이 먹는 빵이 있는데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자기 걸 다 싼 다음에 빵 하나를 저 훅에 걸어 놓으세요 하고 돈을 두고 간답니다. 그러면은 그 빵을 그 훅에다가 걸어 놓는 거예요. 거리에다가. 그래서 없는 사람이 와서 배고프다 하면은 그 사람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하는 그 사람에게 그 빵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런 전통적인 아주 좋은 게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터키 말로 하면 아스키다 에크맥.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을 그 훅에 걸어놓으라. 여러분들의 재능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그 선한 영향력을 거기에 걸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필이 착 온 거예요. 우리의 인사이트 또 사랑 또 마법이라고 이 사람 매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훅에 걸어놓고 만 천하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퍼뜨리고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얘기로 그 책을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는 덧붙여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prepare 준비는 하는데 ready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를 하는 아니면 준비가 된 사람입니까? prepare enough prepare는 다 되어 있으니까 이제 ready go 하고 이제 스타트 해야 되지 않을까요? 페달을 밟고 우리 스타트 해보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계획하신 거 스타트 ready start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면은 즐겁고 행복하고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쥬스!